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안보 관련 조약을 북한이 하루 만에 공개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공개된 조약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제4조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동맹조약 제1조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번 조약에선 침략당한 나라와 그 동맹국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유엔 헌장 51조와 양국의 국내법에 준한다는 문구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동맹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제4조 조항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자동군사 개입을 전제로 하는 군사동맹을 의미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체 없이라는 표현 자체가 국내 법에 대한 조건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 개입에 준한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합의 수준이 예상을 뛰어넘는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외교적으로 최대 승자가 됐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회의를 주재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러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한 것은 국제사회 규범을 저버린 궤변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먼저 침략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대북 제재 결의를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긴 것은 한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러시아가 역으로 한국에 대해 설정한 레드라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은 거냐는 데 대해서는 지체 없는 군사 지원을 약속한 조약의 내용은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와 북한 사이 무기 거래와 관련해 선박과 기관, 북한의 개인에 대한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도 243개 늘려 모두 1,402개 품목의 수출이 금지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만 이번 북러 조약이 1961년 소련과 북한이 맺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헌장과 국내법에 제한을 걸어둔 만큼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또 동맹이라는 표현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홀로 사용했다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연일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북러 중 한 나라가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中方表示，朝俄作为友好近邻，有交流合作、发展关系的正常需要，相关高层交往是两个主权国家的双边安排。 이런 가운데 서방 언론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심기가 불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중러 삼각 동맹 강화를 우려한 서방 진영이 동북아의 군사 동맹을 형성하는 건 이 지역 정세의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중국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고립된 북한과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정상적인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낮아지는 건 중국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런 면에서 중국은 두 나라의 행보가 마뜩치 않지만 우방국이기 때문에 대놓고 말하진 못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중국의 민영 매체가 양국의 군사협력이 걱정스럽다며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한 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기자,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발표한 걸 협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중앙통신에서는 이거를 조약이라고 했어요. 협정과 조약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통상적으로 국제관계에서 이 협정과 조약을 받아들이는 무게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약은 국가 간 체결하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를 말하는데요.
조약 명칭은 다양하게 쓰이는데 협정은 주로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주제를 다루는 합의에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제목은 조약문이죠. 네. 조약은 가장 격식을 따지고 정치 외교 관련 기본 관계에 대한 합의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 2000년에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조약이 12개 조항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23개로 좀 더 포괄적이고 상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조약문을 보면 전쟁 때는 군사 원조를 한다.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나뉜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리포트에서 봤듯이 1961년에 체결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다시 부활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조약도 과거 조약도 둘 다 상호 지원과 모든 수단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군사동맹의 수준까지는 보기 좀 신중해야 한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제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자동 개입이라기보다는 군사적 원조에 더 중점을 두고 실제. 어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김 위원장은 동맹이라는 단어를 재차 사용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궁금한 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자면 이겁니다. 이번 조약으로 전쟁만 하면 서로 다 돕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조약에 나온 이 침략이라는 단어에 대한 판단에 따라 좀 달라지겠는데요. 네. 상대국이 침략을 당했다고 판단하면 돕게 되는 거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돕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어떤 의도로 이 조약을 합의를 해서 추후에 해석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더 밀접하게 된 거는 사실입니다. 혹시 북한의 추가 도발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북한과 러시아가 아주 초밀착하면서 신냉전 체제가 오지 않냐는 좀 우려도 나오는데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조약의 상호 지원 부분뿐만 아니라 전문 8조의 경우에는 공동 조치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눈에 가시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항해 북러 군사훈련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조치라며 도발을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무기 거래나 군사기술 협력 이런 거는요? 네, 이미 어제 푸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유엔 안보리 제재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네. Инспирированный США и их союзниками бессрочный ограничительный режим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должен быть пересмотрен. 특히 푸틴 대통령은 군사기술 거래와 협력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탄 등 재래식 무기 지원을 북한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군사정찰 위성을 비롯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의 기술을 이전하기를 좀 원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